안녕하세요. RPG 메이커 유저 여러분들, 전 스피드 매핑 영상을 올리는 CDI인데 자칫하면은 어? 영상을 못 올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. 다 됐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.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, 아니 프로젝트가 안 열려요. 제가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. 프리뷰 창을 켜고 전체 화면을 했는데 전체 화면을 하자마자 OBS가 얼었어요. 프리뷰 창이 안 닫히고 검은 화면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나 유명한 RPG 메이커 포럼 사이트에 가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. 이제 새 프로젝트를 아군 나오네. 거기 있는 프로젝트랑 아씨 많이 보인다. 유실된 프로젝트의 이 맵 개수랑 똑같은 개수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만든 파일에다가 기존 파일을 다 덮어 씌워 뜨기 한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유실돼서 안 들어가지는 프로젝트 파일이에요.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최대 맵 개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. 일단은 맵이 9개네? 테스트라는 폴더명으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.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도 맵을 9개를 만들어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저장을 한 다음에 잠깐 나가요. 요렇게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래요. 그러면 되돌아온대요. 됐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. 어? 그러니까 원래 8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 유실된 프로젝트에서 9개가 나왔다고? 뭐야? 귀신이야? 여튼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면은 저런 오류도 나오는군요. 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